아 뭐야, 뭐 후드 사, 이거 사, 맨투맨 사 이렇게 해주는 거 보려고 나 들어왔는데 왜 이런 거 보여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아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나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지금 찍고 있는데 이제 진짜 낮에랑 밤에랑 다 선선하고 이제 진짜 펄인터 시즌이 왔다는 게 몸소 느껴지는 이제 날씨가 됐는데 뭐 요새 많이들 찾으실 거예요. 사실 맨투맨 후디 그러니까 스웻뉴의 이런 아이템들을 저하고 오늘 조금 보시려고 해요. 뭐 사실 맨투맨이나 후디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가을 펄인터 시즌에 정말 그냥 하나만 입고 나가도 편하게 이제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는 뭐 아우터라던가 이런 걸 조금 정리해드릴 때 브랜드와 아이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올렸던 스타일링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믹스매칭적인 무드나 어떤 무드 같은 것을 어디서 참조하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 맨투맨과 후디를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타일링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템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고르셔야 되고 그 제가 설명해드린 그 기준에 맞는 아이템들을 그냥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후드나 맨투맨이나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이 이너나 뭐 이런 걸로도 쓰시겠지만 아이템이 단품으로 입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이제 기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이끌어 갈지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로 약간의 스트릿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완전한 그런 옛날 스타일의 그런 스트릿보다 조금 뉴스컬처나 이런 걸 기반에 둔 귀여운 느낌의 스트릿이 하나 정도 존재하고 이제 뒤쪽에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런 조금 근본이 있는 그런 스트릿 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 저하고 이 사진들을 조금 같이 보시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맨투맨이나 후디 스웨드 아이템을 매칭하실 때 스트릿 무드를 조금 막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무드도 연출해주시는 게 좋아요. 퍼즈라던가 뭐 This is Never들 이런 것들의 룩북의 시안인데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오렌지나 이런 블루의 컬러감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많이 신으시는 그냥 나이키나 뉴발란스의 신발 그리고 캡이나 이런 비니로 컬러 포인트를 주는 아니면 목걸이 하나나 이런 글래스 안경 정도로 포인트를 주는 당장 나가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출을 해주시는 게 스트릿에서 있어 후드나 맨투맨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금 사용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런 느낌 사실 약간은 빈티지해 보일 수 있지만 예전부터 전해주는 이런 올드스쿨 느낌의 이런 무드들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약간 후드나 맨투맨을 스트릿하게 가져간다고 하셨을 때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디함과 굉장히 부합하거든요. 이런 스타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와이드 데님이라던가 비니 아이템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신발적인 부분들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아이템들과 매칭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릿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드나 맨투맨을 조금 고르신다고 했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무드는 이런 무드예요. 뭐 유스컬처에 기반해 둔 스케이트를 탈 것 같은 스케이트보이드 아니면 예전에 미국 청소년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컬러감이나 이런 걸 같이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또 후드나 맨투맨을 예쁘게 매칭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은 귀여운 느낌의 스트릿을 제가 이 정도 느낌으로 봤고요. 이제는 후드나 맨투맨에 있어서 스트릿 스타일을 조금 더 하드하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걸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좀 더 그 스트릿적인 무드를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사진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런 무드를 여러분들이 연출하실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조금 뼈대가 있는 브랜드들의 아이템들을 매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일단 트렌디한 스타일이 아니고 트렌디한 스타일이 아닌 게 사실이고 많이 변형되어 왔지만 그래도 그 스트릿적인 무드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고 내가 그 스타일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슈프림이라던가 팔라스, 피어 오브 갓의 베이스 도니언 에센셜 같은 진짜 조금은 가격대 가 있지만 역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이 아이템들에 매칭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렌디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브랜드들을 매칭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뭐 팔라스나 사실 슈프림 이런 것들 이제는 조금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구매하기도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고 뭐 피어 오브 갓에서 나온 이 에센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귀여운 맛의 스트릿이 아닌
진짜 좀 하드한 느낌의 스트레스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브랜드적인 측면들 그리고 아이템적인 측면들을 신경 쓰시면서 고르셔야 돼요. 뭐 이런 스타일 연출하실 때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정말 애매한 스탠스에 있는 뭐 그런 스트릿 브랜드들 이런 걸로 이런 지금 트렌디조차 아닌 스타일에 매치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진짜 스타일링이 조금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착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입으셔도 여러분들이 좀 있는 근본 있는 브랜드들로 매칭을 하시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저 브랜드를 좋아해서 저 스타일에 고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보여드리는 스트릿적인 무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무드는 그런 시티보이 같은 룩의 무드에서 맨투맨이나 후드를 고르시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시티보이라는 룩 자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입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스트릿분에 매칭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후드나 맨투맨 어떤 걸 구매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무드들을 조금 보시다 보면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클래식한 무드의 아이템들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갭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챔피언 아니면 나이키 같은 브랜드의 스탠스는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본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아이템들 여러분들이 매칭해 주신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후드나 맨투맨을 조금 고르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러시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눈에 띈다거나 너무 유행을 조금 타는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로 애매하게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링 그 무드를 해칠 바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클래식한 아이템들 갭이나 나이키 챔피언 같은 아이템들 가격대도 비싸지 않고 충분히 그 브랜드의 무드가 잘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볍게 매칭만 해주셔도 애매하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입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드를 끌고 가시기 좋거든요.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후드나 맨투맨을 고르시면서 원래 가져가야 될 방향에서 너무 좀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보이셔서 제가 일부러 오늘 조금 아이템 추천보다는 이런 무드를 설명드리면서 왜 그런 아이템을 골라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 기본 베이직 후디 이런 연출들도 할 때도 이건 그냥 챔피언 같은 거 입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여기 애매한 로고가 박혀있다면 완전히 무드가 죽어버리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더블탭스 요 정도 사실 더블탭스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굉장히 근본 있는 브랜드고 차라리 구매하실 거면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셔서 확실한 무드를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자꾸 애매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애매한 그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괜히 또 구매하셔서 조금 착장 해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클래식적인 부분들 그런 브랜드 아이템들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무드에서는 갭이나 챔피언 재팬라인도 있겠고요. 뭐 나이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 무드를 보면서 제가 아이템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갈게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무드는 순화해서 말하면 세미 테크웨어 아니면 뭐 인더스트리얼 룩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키코 코스타티노브라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브랜드가 있지만 사실 가격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무드인지만 조금 이해하셨으면 해서 제가 키코에서 좀 사진을 가져왔고 뭐 사실 이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요 무드를 넣었는데 아픽스입니다. 아픽스라는 브랜드가 일단 키코 코스타티노브의 크루에서 나온 브랜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후드나 맨투맨 이런 거 연출하셨을 때 굉장히 조금 무드를 끌고 가기 좋은 브랜드예요. 가격대도 10만원? 10만원 중반대 아니면 뭐 맨투맨 이런 건 10만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약간 이 무드를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미테크웨어에 있어서 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아픽스라던가 키코코스타티노브 같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후드나 맨투맨에 무드를 알고 구매를 하시면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애매한 길로 안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룩의 장점은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많은 신발들 아식스라던가 이런 것과의 매칭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드나 맨투맨 단품 아이템 하나 구매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무드를 충분히 조금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무드를 3개 정도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패셔너블하게 후드를 연출하실 수 있는 고건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후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입으시는 정말 90% 이상의 인원분들이 입으시는 후드는 패턴이 정말 크게 짜여져 있고 뭐 세미 오버핏이라던가 아모리나 이런 게 넉넉한 그리고 가슴 쪽, 허리 쪽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는 이런 후드를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예쁜 게 맞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조금 더 패셔너블한 연출 실제로 이런 연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패션씬에서 그래서 이겁니다. 독일 브랜드 겐베르너네인데 후드를 넌입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후드를 넌입하는 거예요. 약간은 정핏의 후드들 그리고 패브릭이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후드들을 여러분들이 밑에 데님이나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아이템들을 넌입해서 연출하셔서 조금 더 후드를 조금 힘을 뺀 느낌이 아니라 힘을 준 느낌으로 연출하는 그런 착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약간 이런 연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마지막에 요
정도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후드 런닝하는 거를 조금 이제 몇 번 시도하고 이렇게 다니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셀렉하시거나 이런 걸 조금 잘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또 연출하실 수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잘 다루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느낌이 있다 또 이런 방법도 있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요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템을 제가 추천했다기보다는 후드랑 맨투맨이라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에 대한 무드를 어떻게 좀 끌고 가실지를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사실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뭐야, 뭐 후드 사, 이거 사, 맨투맨 사 이렇게 해주는 거 보려고 나 들어왔는데 왜 이런 거 보여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앞서 찍었던 아이템 아우터나 이런 것들은 패브릭이나 컬러웨이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되는 포인트인지 이런 거를 뭐 보온성이 좋다, 핏이 좋다, 컬러웨이가 많다 이런 걸 조금 옷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맨투맨이나 후드 이런 스웨트 아이템이라는 카테고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을 추천해드리자고 하면 1000개, 2000개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어떤 무드에서 고르시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었고 그 고르시는 방법에서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계속 찾다가 요거 유행이네? 요거 좀 예쁘다 요렇게 해서 사시는 그런 아이템들이 아닌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클래식하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무드들을 조금 계속 조금 트라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템을 추천해드린 영상도 앞으로 찍겠죠. 찍을 건데 좀 이렇게 지금 오늘 찍었던 영상처럼 좀 카테고리가 큰 범주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고르시고 연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무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이런 점을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거에 조금 말씀드리는 영상도 제가 이제 뒤에 뭐 아이템들을 추천해드리면서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오늘 이거 사 이런 거 아 이용씨 그냥 살 거 추천해주면 되지 또 이상한 거 찍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무드 끌고 가는 이런 것들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제가 조금 무리수에 둬서 영상을 찍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어떻게 저는 조금 내용 자체는 만족스러운데 조금 보신 분들이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아이템 같은 거 추천할 때 이런 두 가지 방향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문의 제안 댓글로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다 답글 달면서 소통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